했었을 때 얘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가격 변동폭이 뭐해지는 거예요? 줄어들면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수렴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보면 옆에서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가 내려가겠죠? 처음에는 가격 변동폭이 좀 작았다가 점차 이렇게 크게 변하는 것을 이걸 발산형이라고 하는 거고, 가격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이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을 순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격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이론을 세 가지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주는 건 탄력성이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를 이제 우리가 암기할 건데, 수렴형이 될 조건은 수요와 공급 중에 누구의 탄력성이 큰 거예요? 세워져야 탄력적이에요? 누워져야 탄력적이에요? 누워져야죠.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중에 누가 커야 된다?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이에요. 수탄이 커야 돼요. 자, 근데 기울기 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탄력적이면 누워져 있어야 돼. 기울기 크기 작아야죠. 그럼 당연히 이걸 안 보더라도, 이걸로만 해석해도 수요의 기울기의 크기, 공급의 기울기 크기는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 크기는 작아야 돼요. 똑같은 얘기야. 예나 이나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걸 헷갈려.